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자와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금방 읽은 요절 말씀 45절을 한 번 더 우리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독일의 헤르만 헤세라는 소설가가 쓴 동방으로 여행, Journey to the East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순례 여행을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순례 중에 하는 중에 사람 중에 레오라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이지만 그 순례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들의 일, 뭐 음식 차리는 일, 설거지하는 일, 청소하는 일 다 하지요. 그리고 또 노래나 기타 유머로 그들을 참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여행단이 잘 가다가 어느 날 레오라는 종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종 하나 없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행을 그만두고 돌아가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레오라는 사람은 단지 그들의 종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단체의 가장 큰 지도자였구나 하는 걸 늦게야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 씨라는 사람은 미국의 신문기자로서 20세기 후반에 40년간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한 8,0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는 결론을 짓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스타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서번트,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남을 섬기고 받들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재능을 가지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설반트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레오 같은 종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움직여간다 하는 것입니다. 종과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종도 되고 너희는 지도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종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 지도자가 종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잘 알고 나면은 참 지도자는 종도 되고 지도자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형제라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 굉장히 가깝지요. 그래서 저들은 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앞으로 육신의 그런 메시아 임금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종 사촌 형님이니까 잘 미리 부탁해 놓으면은 높은 자리 앉아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임금하시면은 우리를 양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다. 너희들이 마음의 큰 자가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건 참 훌륭한 일이지만 으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섬기기 위해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돈을 많이 벌어가 좋은 일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올라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된 큰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큰 자가 되는 방법도 섬기고 받들고 낮아져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자가 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큰 자가 되는 꿈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낮은 자로 이름 없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자가 되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 봅니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런 말이 있죠. 44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 1등 해보겠다, 어뜸이 되겠다, 큰 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이고 그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그게 없으면은 그분은 문제가 있거나 상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에휴, 뭐 돼서 뭐해, 그까짓 건 뭐 그렇게 소용이 있어. 제가 미국에 유학 가게 될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야, 그 유학 가서 뭐 하냐 그러시더라고. 돈도 안 대주시면서 그냥 가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런 그 꿈을 갖고 뭘 한다는 거에 관한 부정적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밀어주지 못하고, 야,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해서 뭐하냐, 그저 배 부르고 등 따시면 됐다, 그러면서 그런 꿈을 존중하지 않는 위험들이 연세 드시면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보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잠언 29장 18절 영어성경에 보게 되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꿈이 없고 될 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고, 연세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사망을 낳느니라. 나이가 드시면 욕심과 꿈을 잘 구분해서 욕심은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건 말려야 됩니다. 아무개야, 아들 딸 놓고 그건 욕심이야, 그건 버려. 그러나 꿈은 키워주도록 하고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죽었던 마음 용기가 살아나면서 좋은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을 가지자. 그 꿈은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요. 요셉이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호텔 왕 그러면 콘라드 힐톤입니다. 그가 그렇게 호텔 왕이 힐톤 호텔의 제왕이 된 이유를 말하기를, 첫째는 노력이다, 그 아버지가 노력한 많이 한 거 배워, 둘째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다, 자기도 노력하고 기도 많이 했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아버지 그거 말고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 꿈이 있지, 꿈. 나는 어릴 때부터 호텔에 대한 꿈이 있었다. 그래서 꿈 플러스 노력 플러스 기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리고는 또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되 적극적으로 하자, 힘있게 하자, 1등으로 하자,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걸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질 때는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좋은 소원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꿈을 가져라, 어뜸이 된다, 큰 자가 된다, 그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 모든 걸 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꿈은 크게 가지지만 시작은 작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입니다. 시작은 남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라. 회장님이 자기 자녀들을 잘 후계자로 만들 때 하는 방법이 다 있죠. 하나는 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사에 말단에 넣습니다. 그냥 수위도 시켜보고 청소하는 사람 시켜보고 외판원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바닥에서부터 일을 배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들이 나중에 큰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일 또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굳은 일, 조응들이 하는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오를 때 이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훈련을 낮을 때부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잘 됩니다. 내 가족을 섬길 때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도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종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책도 많이 쓰고 영성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알래스카에 이제 그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거기 동네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짓는데 뚝딱뚝딱하고 봉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땅이 좀 녹았지만 그래도 땅 파기도 어렵고 아직도 써늘하고 그래가 너무 힘들게 빨리 끝나고 가야지 그러는데 거기 알래스카 원주민 에스키모도 같이 일하는데 손이 다 터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도 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스키모가 하는 말이 청년, 야 이곳에 이렇게 학교가 세워진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워. 그럴 때 리차드 포스터 청년이 쇼크를 받았어. 자기는 여태까지 무엇을 할 때 첫째는 자기 일을 위해서 하고 혹은 앞으로 결혼할 애인을 위해서 하고 뭐든지 계산해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이 에스키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서 기쁘게 하니까 아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큰 도전을 받고 그가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남을 막 부려먹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들어 하고 남을 도와주는 건 조금만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쨌든 섬기는 자리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집안에서는 가장으로부터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 이번에 세례되신 분도 있는데 늘 말씀 안 드려도 섬기는 자리. 집사는 섬기는 자리고 권사도 섬기는 자리고 장로님도 목회도 섬기는 자리지. 근데 잘못 교육받으면은 자기를 대접하라. 그리고 집사 때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 권사 되면 물 안 만지고 손가락 안 합니다. 권사 될 때는 잘하는 사람이 장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봉사 안 합니다. 너희들이 해. 이래되면은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나라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라고 남다른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이걸 잊어먹고 삽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참 어떤 사람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이기적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나면은 자기 죄를 깨닫고 세상에 가장 큰 죄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산 건 내 힘으로 산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지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잘 은혜 충만하면 그렇게 살다가 믿음 떨어지면 다시 내 중심으로 빠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서 남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이제 1월 19일 되면은 그분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위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남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 돈 많은 사람만 남을 섬기는 게 아니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남을 섬기는 게 아니고 힘 좋은 사람만 남을 섬기는 게 아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사랑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남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종로로서는요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굉장히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쉽지요. 올라가는 건 힘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위대한 것은 그들이 종처럼 자식들을 섬겨줬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받드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좀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섯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물질로 섬기는 거 다 아시죠? 남을 도와줄 때에 돈 도와주는 게 편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는 거로 도와주셨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전체로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도 관심 가지시사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가금은 다 내 것이라는 분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말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 물질로나 하다못해 맛있는 거 대접하는 거라. 참 어떤 분은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 대접하거나 밖에서 대접하거나 가난한 사람 대접을 해도 갚을 줄 모르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지역에 가서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고 페인트 해드리고 집 고쳐주는 거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하는 거 물질을 사용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호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거 믿지 않은 사람도 하려고 애를 쓰고 믿는 사람은 늘 애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다가 지금 그만둔 사람 맞습니다. 에이, 남 도와줘봐야 소용없어. 그리고는 거의 돈 벌어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쓰고 기껏하면 자기 가족 쓰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착한 일하면 복 받는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고 타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냥 이거 해야 천당 가지 하고 남을 돕는 일 많이 하는 걸 볼 때에 그런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이 남을 섬기는 일에 내가 다 써도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은 세계에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 이만큼만 살아도 세계에서 5-60억 인구 중에 아마 중간은 훨씬 넘어갈 겁니다. 조금이라도 구제사업이나 봉사사업에 물질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을 들여 섬길 수 있습니다. 아 돈이 없으면은 시간은 많지요. 돈 없는 사람은 시간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몸으로 때우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 안 차리면은 직장 안 다니고 돈 안 벌어도 바쁩니다. 목사님 나 바빠요. 리타이 해도 그냥 바빠요. 그래서 손자 손녀 보고 바쁜데 그때 바쁘면 영원히 바쁜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시간을 좀 떼서 내가 남에게 시간을 좀 쓰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어요. 잠 좀 적게 자고 내일 조금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 쓰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가 시간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 이름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좀 함께하는 시간 가져서 이후 전도의 날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성교회끼리 모이고 남성교회 모이고 끝나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믿지 않은 사람 어려운 사람 가서 그냥 함께만 하면은 달라집니다. 함께하면은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사정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알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쓴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의 말만 들어주어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많이 나는데 왜 총기 사건이 나느냐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총을 들고 남을 그냥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기울 기울이고 너 분하고 억울하지 나한테 이야기해봐 그걸 시간 좀 내어가 들어준 사람만 있어도요 말하다가 그 사람이 돌아섭니다. 근데 아무도 들어준 사람 없이 다 바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고 커지다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남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사할 때에 돈은 못 줘도 어디 갈 때 우리 교인들 보니까 멀리 가시는 분들 이게 다 그것을 얼마씩 주시더라고요. 이사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요. 초상이 나거나 결혼식 할 때 도와주는 거 우리 다 한국 사람 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도와주대. 그거라도 없으면은 이사할 집 날라주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바빠도 조금만이라도, 많이는 못해요. 저도 이삿짐 잘 날라줍니다. 부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조금은 날라줍니다. 봐서 내가 아니면은, 그래 부교역자들 미안하지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게 주 임무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와주시오.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직원이 이사하면은 가가 딱 냉장고 옮길 때 한번 탁 도와주고 나 간다 하고 간다는 겁니다. 바쁜 줄 알지요. 그래서 바쁜 사람이 시간이 비싼데 조금 도와주는 거, 시간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시간으로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이 시간 가지고 남을 돕게 되면은 그분의 시간이 점점 복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이사 오는 사람도 시간 내서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남을 픽업해 주는 거 그거 필요하지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좋은 말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남에게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것 가지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괜찮아, 힘을 내, 할 수 있어.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힘을 주면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뭐라 그래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보 힘을 내, 용기를 내, 그 힘이 나죠. 친한 친구가 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런 말들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도움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 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함으로 우리는 남을 섬기되 크게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이건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40일간 근심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철학기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이 기도십니다. 연세가 드시면 몸으로 자식을 너무 도울 수 없어요. 또 좋은 말로도 도울 수 없어요. 안 듣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보이는데 인생 오래 사시고 인생의 길을 아는데 자식들이 안 들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잘못 갑니다. 손자 손녀가 이상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시집만 보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시집 보내가지고도 안 돼. 자식을 또 낳아야 내가 할 일 다 하는 것 같아. 다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로 많이 밀어요. 자식 낳아가지고만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손자 손녀가 또 이제 자랐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돕지만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머니의 기도로 할아버지의 기도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운명 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의 종된 사람들 말 들으면은 우리 할머니 기도야 할아버지 기도로 내가 이렇게 돼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기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꼭 같아 5분 기도하고 땡, 10분 기도하고 그만두고 15분 기도하고. 나이가 들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면 기도 시간이 늘어야 됩니다. 손자 손녀가 많아지면 기도 시간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로도 돕지. 돈만 더 주는 게 아니고 아 내가 5분 기도하다가 손자 손녀가 더 생겼으니까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로 다 밀자. 기도로도 도와주는 부모나 기도로 도와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부모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로 돕기도 하지만 기도로 돕는 게 사람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 기도로 섬기는 거 불신자들 기도로 섬겨줘야 됩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 믿을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은 자녀들이 꿈의 예수님 만나고 믿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올라갈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시간만 가지고 도울 수 없어요. 돈으로만 도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도울 수 없습니다. 기도로 도와야 정말 돕는 것인 줄 알고. 직분 가진 분들은 옛날에 집사 때 기도하시는 걸 좀 더 느리셔서 권사님 때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 부탁하는데, 내가 정말 기도로 우리 교인들을 돕고 있는가, 목사를 돕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기도로 많이 도와주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목숨을 들여서 섬길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따라서 해주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지. 저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자기의 귀한 걸 버려가며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끔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상도 나오고요. 참 제목부터 특이하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가 없어서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선교사 젊은 처녀가 와서 엄마처럼 잘해주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라 불러도 돼요. 이야기를 듣고 이 처녀 선교사가 쇼크를 받았어요. KT 데이비스라는 21~22살 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어머니 허락을 받고 우간다에 가서 선교합니다. 테네시에서 살았고 고등학교를 아마 졸업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학급 회장했고 학교 킹카를 했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고 집이 부자니까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아주 잘 사는 가정인데, 대학 가기 전에 1년만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면 좋겠다, 엄마 아빠 허락을 받고 갔는데 며칠간 이렇게 얼마 동안 봉사하다가 5살 되는 스코비아라는 그 애가 힘들게 말을 꺼내는 말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야, 내 따뜻한 사랑이 쟤들에게 그런 힘을 줬구나. 아, 엄마라도 불러도 되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진짜 엄마로 21~22살 되는 이 처녀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지금 14명의 처녀가 자녀를 어댑트해서 했고요. 그리고는 455명의 아이들 학교에 먹여주고 보내고 30만 회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19명의 여인들을 직장을 주어서 도와주고 1,500명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베풀고, 이렇게 여자 20몇 살밖에 안 된 여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보고, 야, 이건 사람이 모르는, 이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방기문 총장은 워낙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그가 사무총장이 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가 어릴 때도 공부 잘했지만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방기문이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지만 성품이 좋다, 어려운 사람 참 도와준다. 유엔 사무총장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그분이 뛰어난 인물이지만 또 보면 가끔 인품이 너무 좋아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유엔 총장이 됐는데, 그 글에 보면은 이분이 그 아버지가 또 훌륭해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인품을 물려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한번 집에 문둥병 걸린, 한센신병 걸린 친구가 왔습니다. 어머니도 돈 줘서 보내요, 돈 줘서 보내요. 옛날이니까 양성 환자도 막 다니고 있었어요. 잘못하면 옮기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 사랑방에 모셔놓고 식사 대접하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으라고. 난리가 났지요. 아니 저 사람을 돈만 줘서 보내면 되지 여보,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떡하라고, 이거 어떡하라고. 그럴 수 없지. 그거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항상 주고 빨래해주고, 엄마는 걱정이 되니까 빨래를 다 삶고 그릇도 삶아가지고 애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했던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주냐고. 그러다 6개월 만에 소록도로 이제 가서 그런 일이 끝났는데, 이게 자녀들이 보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반기문 총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 보면 그렇게 나옵 실력 가지고만 안 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전재용 선장인의 분이 계십니다. 영상으로 나와서 친구 목사님이 보내줬는데 보니까 아유 며칠 전에 감동이 돼요. 가슴이 찡하고 참 이게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6분짜리인데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고 말.